개인이나 사업자나 같은 말이고, 어차피 개인 예. 사업자잖아요. 법인이 아니라. 예. 개인으로 할것 같으면 소득 공제만 받는 거예요.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아요. 육성재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차로 개인 소형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인데요. 네네. 일단 6월, 이제 6월 초에 나오긴 했는데, 디제트럭 사장님 그 유튜브 많이 보면, 주민번호로 먼저 차량을 뽑고, 이제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 나오면 사업자 등록으로 수정 발급 받잖아요. 차가 그게 혜택을 기아 받잖아요. 거예요? 아니, 현대 거예요. 아, 뭐 현대는 주민번호로 예. 해서 수정 발급하면 되죠. 예. 그거는 개인으로 혜택 볼수 있게 수정 발급은 되는데, 뭐 사업자로 안 된다. 근데 어차피 혜택 받는 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무조건 돼요. 왜안 돼요? 정정 발행도 돼요. 현대는. 근데 이 영업매도 잘 몰라서 그런가, 뭐. 개인이나 사업자나 같은 말이고, 어차피 개인 예. 사업자잖아요. 법인이 아니라. 예. 개인으로 할것 같으면 소득 공제만 받는 거예요.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아요. 예. 사업자로 끊게 되면 세금 계산서 하면 그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틀린 거라서 그냥 예. 차만 출고하는 딜러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출고할 때는 사업자 없으니까 끊었다가 내가 사업자 나오면 그때 정정 예. 발행해달라 그렇게만 얘기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나올 때 예. 차 출고되기 전에는 열흘 전에는 저희하고 이제 넘버 계약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예. 계약하러 오시면 부가세 환급 받는 예. 방법 이런 것도 제가 다 설명드릴 거고, 예. 그때 그 영업사원분 전화번호 제가 전달받아 출고할 때그 서류하고 예. 이런 거 받아야 돼서 제가 다시 한번 통화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